안녕하세요. 배우 최은입니다. 이곳은 저희 웹드라마 지금 이대로가 좋아의 촬영지 파인드 피부과입니다. 저도 민서 역을 진행하면서 파인드 피부과에서 며칠 동안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요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피부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마침 저희 제작사인 옥시젠 시티컬스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황중희 원장님을 만나뵙고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위해서 어떤 시술 방법과 피부 관리법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포인트를 찾는 파인드 피부과 대표 원장 황종익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생각하는 완벽한 스킨케어는 환자분들이 받는 피부과적인 시술뿐 아니라 이어서 진행되는 후관리까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데 그중 가장 많은 고민이 미백과 안티에이징 케어입니다. 피부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는 원인에는 고유의 피부톤과 기미와 잡티 등 색소 침착, 그리고 거친 피부결이 있습니다.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한 뒤 꾸준한 미백 치료와 탄력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백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 방법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단극성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진피 탄력을 강화시키고 피부결과 미세주름을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미백 시술과 탄력 개선 레이저 시술 뒤에 추천드리고 있는 관리가 순수산소 테라피입니다. 저희 파인드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시 페이셜 장비는 컨트롤 G 페이셜과 아스트로돔 페이셜입니다. 컨트롤 G 페이셜은 순수산소 테라피와 LDM 관리가 가능한 포스트케어 전문 장비입니다. 시술 전후에 피부세포 활성을 돕는 순수산소를 이용하여 진정재생 및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옥시 페이셜 모드와 피부 타입별 맞춤 타겟 초음파 하이 LDM 모드를 이용하여 환자 피부 고민에 따라 1, 3, 10, 17 메가헤르츠 4가지 파장으로 손상된 피부를 정확하게 타겟하여 피부의 균형을 맞추고 손상되거나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받는 분들의 관리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스트로돔 페이셜은 컨트롤 G 페이셜의 산소 스케일링 모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 재생 및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파장의 LED 광선 치료와 PGM, 위미온, 산소 미스트를 이용해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음이온과 산소 미스트는 열 손상을 최소화하여 피부 진정과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 LED는 블루, 레드, 바이올렛 세 가지 모드를 트러블, 홍조, 피부 재생의 고민에 따라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인드 피부과에서는 컨트롤 G 페이셜과 아스트로돔 페이셜을 이용하여 피부 시술 전후 VIP 환자분들에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미백 시술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파인드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기에 제 피부가 좀 맑아졌나요? 네, 확실히 관리를 받으니까 피부가 한결 맑아졌어요. 오늘 꼼꼼하게 진료해주시고 관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변인들에게 꼭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 씨. 그래서 저도 홈케어로 사용하신 제품들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꾸준히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습이랑 미백,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옥시젠 슈티컬스 제품들을 제가 몇 개 챙겨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물 받은 제품으로 집에서도 홈케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